다시 돌아온 제이스핀입니다. 자, 이번에는 버터플라이를 한번 해볼 건데, 버터플라이, 직역하면 나비죠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춤추는 건 아니고, 자, 한번 다리부터 다시 한번 가볼게요. 여기서 까치발을 섰다가 다리를 안쪽으로 모아주세요. 모아주신 상태에서 한 번 더 안에서 바깥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. 자, 반대쪽으로도 한번 해볼게요. 들어서 안쪽으로 넣고, 안에서 한 번 더 감아서 밖으로.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오른쪽 왼쪽 플러스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, 여기서 무릎을 한번 정면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. 이게 양쪽 무릎이면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안쪽에서 한 번 더 바깥쪽으로,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안쪽에서 한 번 더 바깥쪽으로, 이런 식으로 무지개 두 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. 원, 투, 쓰리, 4, 5, 6, 7, 8. 네, 그러면 손은 어떻게 하나요? 자, 손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1, 2 위로 올리셔도 되고, 1, 2 밖으로 빼셔도 되고, 1, 2 밑으로 내리셔도 되고, 손은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. 일단 이 버터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EXID의 아예라는 곡에서 아예, 아예 이런 식으로 쓰이고, 최근에 방탄소년단에서 작은 것들을 위한 시, 거기서도 1, 2, 3, 4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동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구분 동작으로 한 번 더 배워볼게요. 1, 2, 3, 4, 5, 6, 7, 8. 여기서 한 가지 플러스. 자, 손만 하는데 뭔가 느낌이 안 사는 것 같으면 어깨를 같이 써주세요. 어깨랑 무릎이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은 1, 2, 3, 4, 5, 6, 7, 8 이런 식으로 타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깊게 리듬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. 일단 음악을